안녕하세요. 저는 27살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고 있는 서보민이라고 합니다. 아, 네. 10월 3일 그 개천절 때 합격 발표가 났었는데 이제 제가 밥 먹는 6시 저녁 6시 발표여서 네. 합격자 발표를 부모님 몰래 이제 컴퓨터 켜서 확인하다가 이제 합격자 명단에 제가 있는 것을 보고 약간 소리도 지르지도 못하고 좀 되게 기뻐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부모님께서 옆에서 보시고 제 볼을 막 자꾸 흔드시는 기뻐해 주셔서 그때 오히려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따자고 마음을 먹은 거는 이제 23년도 5월에 이제 아 따야겠다 하면서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개인 사정이 있어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아,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하자 해서 이제 제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공부에 집중하려고 이사를 가서 이제 12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시험일까지 한 7개월 가량 정도 매일매일 공부해서 붙었던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제가 전공이 전자공학과, 그러니까 완전 다른 공대 출신인데 제가 대학교는 취업을 위해서 갔던 건데 하다 보니까 저랑 안 맞다라는 거를 좀 깨닫고 다른 거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가족이 우연찮게 가족이 이제 손해사정사라는 게 있다. 저는 처음 들어본 거였어가지고 이제 제가 따로 알아보던 와중에 좀 저와 성향이 맞다라고 생각한 직업이라고 봐서 이제 그때 인스티비를 알게 되고 바로 고민도 없이 그냥 결제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이제 어디 수능이나 뭐 영어 학원들 같이 엄청 큰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좀 작은 시장이고 그만큼 작은 시장이면은 그중에서 제일 1등 학원이 제일 좋은 유능한 인력들과 정보들이 제일 많이 모일 거라고 생각해서 고민도 없이 그냥 제일 큰데 했습니다. 아, 네. 1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걱정이 좀 많은 편이어서 1차 시작을 한 2월 중순부터 해서 4월 중순까지 한두 달간 2차랑 병행을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계약법입니다. 계약법은 이제 2차에도 연관이 있고 또 손해사정 이론, 1차에 다른 과목인 손해사정 이론에도 문제가 나오는 등 연관이 되게 많고 1차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윤종길 교수님 인강을 제일 먼저 들은 다음 이제 문제랑 기출 문제 풀면서 그래서 오답노트를 무조건 계속 하면서 이 틀린 문제는 다시는 틀리지 않겠다라고 하면 고득점을 노리고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손해사정 이론을 공부했는데요. 이것도 윤종길 교수님 인강을 들으면서 이제 기본을 준비했는데요. 손해사정 이론 같은 경우에는 되게 넓고 얕게 공부해야 되는 게 보험업법 문제도 나오고 계약법 문제도 나오고 그냥 손해사정과 관련 없는 이제 보험업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고득점을 노리기에는 진짜 너무 넓기 때문에 저는 40점만 넘자라는 마인드로 오답노트도 잘안 하고 그냥 기본 인강, 모의고사, 기출 문제 정도만 풀고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업법이 있는데 업법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필요하지 않은 과목이라서 이제 그냥 암기만 생각해서 제일 마지막에 스퍼트를 내서 업법을 공부했고요. 이제 업법 같은 경우에는 김강준 교수님 인강을 듣고 마찬가지로 계약법과 마찬가지로 이제 오답노트에서 숫자 업법에서는 이제 숫자랑 단어들 그리고 이제 어미들 어미에서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다시는 틀리지 말자라는 식으로 이제 공부해서 계약법 업법 고득점하고 손사이론을 이제 한 60점 가량 맞아서 이제 합격을 했었습니다. 1차는 사람들이 되게 한달 컷이다, 뭐 2주 컷이다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지나고 나면은 그렇게
듭니다. 제가 두달 정도 병행을 하면서 했는데, 솔직히 2차 공부를 더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래도 적당히 한달 정도는 잡아서 이제 안전하게 합격하는 게 저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네, 저는 2차 같은 경우에는 의학에서는 김유나 교수님을 들었습니다. 김유나 교수님의 기본 강의의 경우에는 그 기본 강의 그 교재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강의 들을 때만 듣고 다시 펼쳐보진 않았습니다. 이후에 1월에 요약집이 나오는데 그 요약집이 진짜 컴팩트하고 또 되게 중요한 내용들로 이제 딱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것만 외우면 이걸 다 외워보자 라는 마인드로 그냥 1월부터 수업은 4월부터였는데 이제 1월부터 그 책을 받아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외우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의학은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이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뭐 집에서 그 공부를 하고 집에 가는 자투리 시간에 이제 메모장에다가 오답 노트들 그리고 지엽적인 개념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에서 틀렸던 문제들 약간 그런 것들을 메모장에 써놓고 집에 가는 길 걸어가면서 읽고 뭐 화장실에서 읽고 계속해서 읽었고 그거를 통해서 시험에서 한두 문제 더 적은 것 같고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책임 근제가 있는데 책임 근제는 김광준 교수님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제 김광준 교수님 수업은 되게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들이나 이제 강의들도 조금씩 어렵고 사례 문제 위주로 강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맞춰서 사례 문제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기본서 회독은 솔직히 되게 두꺼웠기 때문에 기본서 회독은 하지 않았고 그 사례 문제들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례 문제들을 풀면서 함정도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좀더 계산 스킬 그리고 감각들을 늘릴 수 있었고 김광준 교수님의 문제로 네. 그다음에 약술 같은 경우에는 약술은 김태훈 교수님의 약술제 문제집이 있는데 그것도 구매해서 80제랑 그리고 김광준 교수님의 42제 문제를 합쳐서 제가 따로 이제 모아가지고 중요한 거 순서대로 이제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씩 읽고 하루에 한 번씩 읽고 이런 식으로 눈에 바르는 식으로 회독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사례 문제는 김광준 교수님 훈련 덕분에 다 맞출 수 있었고 약술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거니까 남들도 모르면은 나도 모르면 남도 모른다. 제가 맞추면 남도 맞출 거다라는 식으로 약술은 준비하니까 부담 없이 준비했고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삼보원 같은 경우에는 윤구목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는데 윤구목 교수님의 경우에는 양도 되게 많고 이제 좀 문제들도 어렵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저도 전업 수험생이었기 때문에 양이 많은 거는 괜찮다고 생각했고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윤구목 교수님의 표준약관 그리고 그 장해, 실손 전부 다 진짜 꼭꼭 씹어 먹듯이 씹어 먹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들도 계속해서 오답 노트까지 쓰면서까지 사례 문제들을 연습해서 시험 전까지 감각을 기르는 연습을 했습니다. 네, 그런 약간 삼보험 자체도 의학과 비슷하게 암기가 많기 때문에 약관들을 이제 통으로 외우지는 솔직히 어려우니까 키워드나 이제 흐름들을 외워서 목차 잡는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네, 이번 시험은 조금 유형이 달랐기 때문에 다음 시험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생각해서 윤구목 교수님의 이제 방식대로 기본부터 철저하게 쌓아 나가서 삼보험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자동차 보험은 박세원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는데요. 이제 박세원 교수님의 수업도 역시 사례를 위주로 가르쳐 주십니다. 네. 약술은 그 박세원 교수님이 자랑하시는 컴팩트한 기본서가 있는데요. 그걸로 그냥 책을 전체 다 외우면 된다는 식으로 저는 자동차 보험 그 150페이지의 책을 중요한 부분 그리고 목차들을 위주로 이미지화 시켜서 책을 진짜 통감기 한다는 식으로 20회독 정도를 돌렸습니다. 하고 나서 그거 모의고사를 보니까 박세훈 교수님의 의도대로 그 페이지들이 전부 다 생각이 나면서 이제 약술들을 잘풀수 있었고 이번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박세훈 교수님이 모의고사에서 내주신 문제 아니면은 책에 있던 목차대로 서술을 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고 사례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박세훈 교수님이 사례 문제를 되게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례 문제들만 마스터를 한다면은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을 모두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매일까진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은 날을 잡고 사례 문제들을 풀면서 감각을 계속 유지하는 식으로 면부책 그리고 목차 잡는 연습을 계속해서 이제 감각을 유지시켜서 이번 사례 문제도 잘풀수 있던 것 같았습니다. 합격하고 나서는 그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좀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 울기에는 그두 달의 시간 동안 이제 너무 그 합격을 기다리는 두 달의 시간 동안 너무 감정이 풍화됐다고 해야 되나? 좀 너무 짝이 식어서 아, 그만 좀 빨리 발표가 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어가지고 좀 슬프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냥 기쁘지도 않았는데 옆에서 부모님이 함께 기뻐해 주시는 게 그게 더 기뻐서 그래서 조금 기뻤다라고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수험 생활을 위해서 이제 타 지역에 연고 없는 지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집중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다른 행동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는 않았고 공부에만 집중을 했고 스터디 카페에 되게 오래 있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지만 그래도 집중이 안 되는 거는 자주 있던 일이기 때문에 네. 책상에 앉아는 있지만 이제 휴대폰을 한다거나 또 이제 멍을 때리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더 집중을 했으면은 더 고득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70점 정도 생각합니다. 저는 취업 준비를 하는 취준생이라서 이제 다음에 요새는 자기소개서랑 면접 준비를 하면서 이제 취업 준비, 원수사나 자회사나 이제 법인이나 네,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기수나 이제 다른 회차를 노리시는 손해사정사 분들에게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한번할때 그냥 빨리 끝내고 이게 1년에 한번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기회가 좀 1년에 한 번이고 또 실패하면 다음 연도에 또 재수하고 결국에는 이 물려서 계속 하게 되고 고시 낭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에 진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은 짧고 사람의 시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이제 달려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